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나가기 전에? 왼쪽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침대 쪽. 그래서 괜찮았어. 역시 몇 번 해봐서 그런가? 저도 그. 와. 와, 진짜 맛있다. 저 커피 끊었었거든요. 역시 현대 사회에는 커피 없이 못 살긴 해요.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커피 한 잔. 그 이상을 마시지 말자고 저와의 약속을 했습니다. 돌아. 아이 쯔토. 그렇게. 구린 앞으로. 마닐라에서 오늘 마지막 콘서트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. 감정들 터지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급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장난이고. 아, 죽었다 생각해. 나 지금 손에 좀 땀 날려고. 장난이 아니라,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 끝나고 하나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한 방에 딱 다 와가지고. 그렇지. 대표하는 책임감. 왜? 좀 이게 좀 다들 쌓인 게 많았던 거지. 보통 쉬는 시간 10분을 주잖아요. 거의 10분에서 1분 많이 넘겨 1분이에요. 예능이다 이건. 그렇지. 시간 그 5분 전에 일어나. 5분 전에 일어나죠. 맞아. 네.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킨텍스에서 이제 팬 쇼케이스를 하고. 어떤 장면? 사실 내일이 컴백이라 생각해요. 내일부터입니다. 퍼진다고 했었을 때. 왼쪽 보면 네 다음은 떼어. 저 혹시 지금 마이크 나 지금 나오고 있나? 나오고 있죠 지금. 나이스. 활동도 행복하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. 자 들어가시죠. 네. 9? 7?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붙지 않아 애니몰. 날씨가 어떻게 함축이 아니야. 끝났습니다. 네, 오늘 다행히도 1위를 해가지고 또 저희가 1위 한 게 모아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1위 한 게 처음이거든요. 네, 누가 아이스티 샷을 추가해요. 그러니까 달 거면 확 아이스티 확 달아야 되고 아메리카노 없어 인생 있으면 하면서 마셔야 되는데 막 달다 갑자기 쓰니까 막 기분이 막 와 막 왔다 갔다 해요. 감사합니다. 끝. 또 앞으로 더 많은 모아분들이랑 더 많은 무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쉽지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. 있었는데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?